하기 전에 뭔가 이 그룹이 3년 차다 하면은 그래도 조금 된 느낌이었는데 맞아. 막상 우리가 3년 차다 했는데 아직 신인 에스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벌써 3년 차이니까 우리가 뭐 했는데 벌써 3년 차지? 약간 좀 허무하기도 하고 회사에 라이즈라고 또 신인이 데뷔했잖아 그럼 유일한 후배인 거잖아 라이즈가 그럼 그 친구들이 와서 선배님 선배님 이래? 와 우리한테 인사했어 우리한테 막 친구 하면서 막 인사했어 선배니까 그리고 또 막 매니저 오빠가 막 너가 리더니까 한마디 해 이러면 맞아 카리나야 라이즈 애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해줘 그냥 뭐 파이팅 아프지 말고 가세요 빨리 쉬세요 이러고 3년 차는 이제 슬슬 이제 개인 활동 하기 시작하지 맞아 원래 이제 개인 활동 원래부터 개인 활동은? 나 최근에 닝닝 비긴 어게인 나간 거 봤어 노래 너무 잘하네 톡식했지? 네 We don't say so the lips I'm on a ride Your toxic I'm slipping on dirt Say so we put some paradise I'm addicted to you Don't you know that you're toxic 와 음색이 너무 좋더라고 기대하고 듣게 되거든 그 프로그램은 근데 와 기대한 만큼 잘하네 그리고 근데 윈터도 놀란 게 술을 못 먹는데 조연아 너튜브 나가가지고 현아 것도 나갔더라 맞아 그냥 봤을 때 뭔가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 또 노래도 하면서 내 얘기도 하면서 약간 그래가지고 나가고 싶다고 내가 했어 그럼 지젤이랑 카리나는 나가고 있어? 나가보고 싶은 너튜브나 저 미안한데 여기 연애 참견 같은 데 와서 우리 진짜 우리 많이 보지 그래 진짜 많이 보시 연기도 좀 하고 아니 연기까지는 그래 연애 참견 나갔다 서프라이즈 나가도 되겠네 진짜 가고 싶어 참견도 좀 하고 차트를 달리는 남자 한 번만 나와 아니 그리고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리나야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드라마라든지 뭐 뮤지컬이나 할 계획은 없어? 아니 예능 얘기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연애 참견 거의 섭외 가능한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왜 분위기 깨고 있어 지금 애들이 좋아한다는데 아니 윈터야 너 리나 저기 음식 많이 잘 먹는다니까 너 먹지 빠라고 아니 혹시? 아니면 지젤 우리 말 나온 김에 채널을 하나 파자 지젤이랑 나랑 형이랑 해서 뭐 지진이로 하자 지진이 아 지진이 지진이 우리 쪽에서 지진이? 지진이로 야 지진이 좋다 그치? 진호 지젤 지진이 채널 웃기긴 하겠다 어이없어 생뚱맞게 거기 지젤이 나가는 거 자체가 엄청 웃기긴 하겠다. 재밌는 거 같아. 뮤지컬이나 이런 쪽으로는 뭐 해보고 싶은 거. 약간 누아르 장르의 좀 어두운 역할. 어두운 역할. 연기 알려줄게. 어떻게 알려줄 건데? 나 연기자야. 나 거기 1회에 나오잖아. 까메오로. 야 연기 한번 보여줘. 시라소니 연기 한번 보여줘. 내가 시라소니? 아무도 모를 걸? 그냥 이상한 인간 같은 거야. 누아르 네가 누아르. 뭐예요? 내레시나 소리야 멋있다 시나 소리가 뭐니까 가령 어렵게 뭐 하고 싶어? 가수 말고 나는 사극을 좋아해 오 사극 멋있다 당장 사연을 받으라! 근데 카리나는 억울합니다. 분명히 진짜 억울합니다 메이야? 오 윈터는 연기 욕심 없어? 우리가 맞춰볼게. 이영희님 나오는 친절한 금자 씨. 친절한 금자 씨. 거기 이영희 씨? 네. 너나 잘하세요. 그 사투리를 어떻게 해야 돼? 니나 잘해라. 니나 잘하겠냐? 친절한 금자 씨에서 경상도로 하면 되겠네. 닝닝이는 재밌게 봤던 거 해보고 싶은? 탕웨이님. 헤어질 결심. 헤어질 결심 너무 재밌게 봤었어. 우리 결심한 사람들 많은데 한번 해볼래 연기 한번. 우린 두 명이 있어. 헤어질 결심을 크게 했던 카리나 지금 터졌어 카리나는 아니까 사실은 결심을 카리나 아니 근데 괜찮은데 카리나 알고 웃는 거지 카리나야 그럼 우리 중에 누구누구가 헤어질 결심을 해서 손 다 했어 카리나가 이미 손 다 했어 야 근데 진짜 어떻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얘기를 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동아리 이모 점모 3주년에 이은 다음은